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90%가 아닙니다. 95%가 아닙니다. 주님 99%가 아닙니다. 100%를 원합니다. 주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홀레세 케라라디알라 칼리스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홀레세 케라라디아.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른 어떤 현란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하나님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홀레세 콜로라디디알라 칼리스카. 헬로 콜로라디디알레세 케리스 콜로라디아.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단 한 번 주님을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원하오니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홀레스 콜로라디디알라 카리스 이디디알라 콜로라디아. 주님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님을 찾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을 찾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이제 다시 고치게 하시고 가장 첫 번째 자리가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첫 번째가 되시옵소서. 우리 삶의 가장 먼저 주님이 머리가 되시옵소서. 오 주님 레세라 칼라라 두디알레 케레스 칼라라. 모든 하나님 우상된 것들 내려놓고 모든 주인된 것들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주님 내가 주인되고 주님 세상 것이 주인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온전히 주님의 그 주인됨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잃어버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잃어버리고도 애통하지 않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놓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레세 가장 견딜 수 없는 것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절결코 단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고는 살 수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호흡이십니다. 홀레스 칼라라디디알레 케레스 로콜레스 칼라라디디알레스 케레스 호로로디디알레스 로스로 콜로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을 찾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물으십니다. 너희가 찾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인하여 너희가 목이 마르냐, 무엇으로 인하여 너희 안에 갈급함이 있느냐. 너희는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한다. 너희는 더 자세히 그것들을 보기를 원한다. 그것이 진정 나이더냐 물으십니다. 너희가 찾는 것이 정말 주님이냐 물으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나를 찾고 있지는 않느냐. 너희가 너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구하고 있지는 않느냐 물으십니다. 너희의 주인이 누구이냐, 너희 삶의 주인이 진정으로 나이냐 물으십니다. 내가 주인된 자는 내가 그의 삶을 인도하며 그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을 있게 하고 제하여야 할 것들을 제하여 줄 것이라. 그러나 내가 주인되지 않은 자의 삶은 그 속에 그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것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 그것이 그 삶의 생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통을 통하여서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너희의 주인을 바꾸라. 이 시간 너희의 주인이 진정으로 주님이 되게 하라. 진정으로 내가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 삶 안에 있어야 할 것들, 너희 삶 가운데 싸워야 할 것들,
내가 너희의 주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희 삶의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너희를 보호하여 줄 것이니 너희가 진정으로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게 하라. 너희의 주님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게 하라. 너희의 입술로만 찬양으로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닌 너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한다. 너희를 통치하여 주기를 원한다. 너희의 기도를 바꾸어 주리라. 너희의 소원을 바꾸어 주리라. 너희 삶의 목적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되게 하리라.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리라. 너희의 삶에 너희들의 문제들을 그저 간과하지 말고 너희 가슴을 치라. 너희 가슴을 치라. 너희가 아직도 땅의 것, 육의 것에 묶여있는 것들로 인하여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들이 되라. 내가 너희 안에 이러한 것들을 제하고 하늘의 것을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영원한 것에 만족하는 자들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는데 어찌하여 유한한 것과 바꾸려고 하느냐. 너희가 영원한 것과 너희의 그 마음의 육적인 그 욕망들을 바꾸라. 영원한 것을 이 땅에 있는 것을 주고 바꾸는 자들이 되라. 너희에게 허락한 시간과 물질과 너희들의 그 에너지와 너희들의 모든 그 힘을 너희가 지금 쏟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 너희가 영원한 것을 사는 자들이 되라. 변하지 않는 것들을 사는 자들이 되라.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것을 주기를 원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루스 케레스카라라 루콜루스 케레레도 디알라 카리리 오 레스카라라디디 오르로디 코르로디 디알레스 케레레도 디알라 카리리 알라세세케르 루스 루콜루로디 디알라 카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얼레스레 케레레디 디알레 케레 생각에 모든 얽혀있는 것들을 걷어내고 계십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주님이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여러분의 그 어리석음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그 영적 무지함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새로운 지혜를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목표가 목적이 바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이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참된 주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노라. 영적인 새 옷을 입혀주노라. 내가 너희로 새롭게 하노라. 너희는 약할지라도 나는 강하며 너희는 무지할지라도 나는 지혜가 있으며 너희는 실패할지라도 나는 이미 승리하였음을 너희가 믿기를 원한다. 나의 승리를 너희에게 줄 것이라. 나의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의 것들을 버리고 나를 택하는 자들이 되라. 주님을 택하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자들이 되라. 그것이 바로 지혜니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승리하는 길인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이 땅에서 지혜 없다 여기는 자가 지혜 있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이 땅에 경쟁하는 자가 되지 마라.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비교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이 세상 저 마귀의 자녀들과 다른 자들이라.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며 너희는 내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며 너희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 아니더냐.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준 그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너희 자신들을 일으켜 세우라. 너희 자신들을 세상 것과 비교하여 낙망하지 말고 너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고 선포하며 일어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너희 스스로 좌절하고 낙망하며 자기 스스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서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나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너희 자신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 주님 안에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자들이 되라. 너희는 피값으로 주고 산 생명 나의 것이니라. 나의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닌 바로 나의 것임을 믿는 자들이 되라. 내게 속하여 아버지의 자녀들인 것을 믿는 자들이 되라. 넘어진 자가 있느냐 일어날지어다. 낙망한 자가 있느냐 소망으로 일어날지어다. 좌절한 자가 있느냐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것들을 붙잡고 일어나는 자가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많은 헌금을 드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많은 선을 베풀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너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니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그 피와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그 생명이 헛되지 않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라. 믿음이 있어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오늘도 공격한 원수 마귀의 세력을 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꾸짖고 내어 쫓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준 권세들을 사용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에스카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주님,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며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분명히 알며 오늘도 그것을 붙잡고 일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우리가 땅에 살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주님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주님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제는 그 연약함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에 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죄를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 넘어져 울고 불고 주님 좌절하여 앉아있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장성한 자로서 주님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다시 새롭게 하시고 주님 다시 하늘의 옷을 옷 입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영적 무기들을 주님께서 들려주시어서 나아가 싸울 뿐만 아니라 이기고 또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더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주님의 신부들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허 레스 캐라레두야라 카리스카 로컬레스케. 허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제 그 영적 무지함이 벗어지고 있습니다. 연약함이 벗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할 때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주님 구원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내일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오 주님, 우리가 아닌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영의 양식들을 먹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그 복음이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부정적인 말, 악한 말, 더러운 말, 하나님 그런 모든 말들이 완전히 우리의 입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주님 이제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씨앗을 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우리가 부정적인 씨앗을 심어 부정적인 것을 거두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믿음을 심어서 믿음을 거두게 하시옵소서. 사랑을 심어서 사랑을 거두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주신 좋은 씨앗을 심어서 좋은 것들을 거두는 하나님 그런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승리한 날입니다. 오늘은 주님 안에서 또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의 여러분을 잊어버리세요. 어제까지의 여러분의 그 업적, 또 반대로 어제까지의 여러분의 그런 실패된 것들, 여러분의 상처들, 여러분을 아프게 한 것들, 예, 또 반대로 여러분을 높인 것, 여러분을 교만케 한 것들, 여러분을 우쭐거리게 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이유는요, 매일 똑같은 날이 아니라 해가 지고 다시 새로운 해가 또 떠올라요. 그렇죠? 그 해가 어제의 그 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내가 오늘 태어났으면 그날은 새로운 날이에요. 예. 모든 시간에, 모든 시간 속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한날을 허락하시고 그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통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의 어떠한 것 때문에 오늘 그것을 오늘까지 끌고 와서 고민하고 한숨 쉬고 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신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우리 귀에 못이 박힌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렇게 아주 계속해서 다시 되씹어보면은요. 항상 기뻐하는 것.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어제의 아픔을 내가 오늘 묵상하고 있으면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어제의 상처와 어제의 실패를 내가 오늘도 마음에 가지고 슬퍼하고 있으면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네. 슬플 때는 기뻐하지 말고 기쁠 때만 기뻐해라. 그게 아니고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원하십니다. 주님은 왜 기뻐하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슬픔을 몰라서 하나님이 날 모르셔서 그래요. 예, 그 사람이 나의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아세요? 예, 그놈의 자식이 내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걸 아세요. 여러분의 그런 여러분을 자꾸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내가 그것들에 대하여 주님의 십자가 지신 주님께 그것을 내가 던져버리고 던져버리고 물론 내 기도의 제목이고 그렇지만 내가 끌고 지고 가야 할 그 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짊어주신 예수님 그분이 담당하셨다라는 걸 믿고 그분 앞에 기도를 통하여 그분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 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저 남편을 주님께 드립니다. 올립니다. 예, 아직도 저렇게 철없는 저 아들 녀석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예,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그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을 일이 없겠죠. 빼앗길 일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형편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주님 안에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하여서 주님께 맡기고 너는 항상 기뻐해라. 너는 항상 기뻐해라. 우리가 아까처럼요. 내가 누군지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가 외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외치면요. 어둠이 떠나가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막 선포할 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막 위축된 것들, 눌린 것들, 막 슬픈 것들 예, 그런 것들이 막 벗겨졌어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금이 쫙쫙 가면서 막 다 부서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그럴 때 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들었어요? 좋은 말씀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은혜가 된다. 집으로 돌아가요?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듣고 깨닫는 걸로 끝나면 변화되지 않아요. 깨달았으면 실천해야 돼요. 깨달았으면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행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그 부분에 대한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70%는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30%가 안 되는 거는 그래서 또다시 뭔가는 깨닫고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것으로 취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상하게 내 신앙생활은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 은혜는 받는데 변화는 안 되고 또 갈급하고 또 갈급해서 주님께 나가면 또 은혜는 받는데 또다시 어디쯤 가가지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오고 안 그러신 분 손들어 보세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내가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군인이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나는 깨달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다 해주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내가 외쳐야 돼요. 내가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거기 그때 믿음이 역사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있는 곳의 역사예요. 그냥 깨달았다. 내가 관념적으로 깨달았다. 거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고 믿고 행할 때 그 믿음이 나타날 때 믿음이 보여질 때 그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하고 안 사랑하는 게 뭐 누구는 이뻐서 사랑하고 누구는 안 이뻐서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예. 그 믿음이라는 건 내가 오늘 예수님이 나를 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교회 다니는 사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근데도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있을까요? 그 믿음의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 부활의 능력은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거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다 또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한번 내가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 계속 그 믿음을 내가 붙잡고 그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과거에 옛날에 내가 몇십 년 교회에 처음에 나올 때 그때 믿었었어. 그때 믿었었어. 과거 완료가 되면 여러분 지금 믿음은 그럼 넌 어떠냐? 너에게 지금 그 믿음이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대답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의 믿음은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신다. 구원은 뭐예요? 예. 수렁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여건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 그 건짐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걸 믿는 믿음. 예.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걸 믿는 믿음. 그 믿음 있으세요? 근데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본이잖아요. 필수잖아요. 그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은 이미 기본이에요. 예. 내 신분증이에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에게 있는 주민등록증 같은 거. 예. 그것이 내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내 신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신분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은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그 믿음을 보여야 돼요. 이렇게. 예. 내가 누구인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이 상황을 주님이 예, 오셔서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 거기 수준에서 더 올라가질 않아요. 더 이상 자라지를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치고 발 걸고 예, 막 갖다 가시 앞에다 갖다 놓고 막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대처를 못하고 거기서 그냥 막혀버려요. 주저앉아버려요. 예, 난감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때 구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사도들만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그 믿음을 믿고 그 믿음을 나도 주셨음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믿고 옮기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제가 여러분 기도해 드리면서 가장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답답해 하시고 가슴 아파 하시는 거. 주님이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치 이런 거예요. 집에 물건이 왔어요. 택배가 와서 도착해 있어요. 그런데 그 포장을 뜯지도 않고 현관 앞에다 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그것을 뜯지도 않고 옛날 방식으로 막 그냥 그대로 고생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요? 뭐 조리기구에 아주 편리한 예. 뭐 어떤 뭐 이렇게 그냥 전기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면 그걸 집에다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으로 예를 들어 만두를 만든다. 손으로 다지고 짜고 다 일일이 고생하면서 하는 뭐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아직도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풀어보지도 않은 것처럼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게 복음의 아주 기본 아주 첫 번째 복음 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많이 오랫동안 다닌 성도들 안에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그 믿음을 가져다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게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 나와서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고 나는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신자가 됐고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게 끝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것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그분이 내 삶에 이제까지 나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그분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 삶의 모든 희노애락을 그분의 이끄심 속에서 함께 그분과 함께하는 그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축복이라는 게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게 축복입니다. 오늘 내 뜻대로 뭐가 안 됐다고 해서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때 주님이 안 이루어 주시는 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주님이 안 이루어주신 게 아니고 안 이루어지는 게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안 이루어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고 안 되고를 축복받았다, 축복 못 받았다로 여러분이 기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 상황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요. 오늘 내가 눌리고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을 때 내 안에 어떤 상황에 막힘이 있어도 오늘 내 안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길 원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실 때 그 믿느냐라는 게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십자가 죽은 걸 믿느냐 그걸 물으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자녀잖아요. 이미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자녀가 되셨잖아요. 그걸 다시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 구원 안에서 너희에게 베풀어준 모든 권세와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는 걸 믿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었다는 걸 믿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할 때 주님이 누군지를 아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게 다라면 여러분은 아기예요, 아기.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영적인 아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기는 어떻게 해요? 우유도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예, 뭐 애기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라도 이렇게 와서 건든다거나 예, 누가 해코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그대로 목숨까지도 잃을 수밖에 없는 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아기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육적으로 지금 막 태어난 돌박이 안 된 그 아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무방비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 믿음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믿음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만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게 무엇이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에 품은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예, 기대하시는 게 무엇이고 주신 능력이 무엇이고 그 모든 것들을 아는 것 그런 것이 그 아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이 성장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병이 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 나이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키가 안 자라고 걷지를 못한다거나 그럼 뭐예요? 치명적인 선천성 병이 있는 거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자라지 않는다라면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은 고쳐야 되겠죠. 고쳐야 되겠죠. 깨어나야 되겠죠. 뭔가 신경이 죽은 것이 살아나야 되겠죠. 내가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아 내가 그 부분에 고침을 받아야 되겠구나. 깨어나야 되겠구나. 주님이 누군지를 더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안에 오늘 아까 말씀처럼 내 속에 주님을 모르는 무지함 주님을 잘 알지 못해서 행하는 어리석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인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무지합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을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오늘 주님 돈 1,000,000원 주세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내가 주님 알기 원합니다. 이 기도예요. 주님 알기 원하십니까? 저는 누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들으면요. 그 사람이 누군가 가서 막 얼굴 쳐다보게 돼요. 진짜. 아, 저분이 뭘 아는구나. 그 마음이 들어요. 그 속에 그 영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뭐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오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요. 주님을 안다는 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그 모든 능력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랑과 그 모든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믿음이 커지는 거고요. 그 믿음이 커지는 것이 능력이 있어지는 거고요. 은사는 거기에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는 나타나는 거지 은사가 막 구해가지고 위에서 찌리릭 이렇게 번개치듯이 우리 머리 위로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내 의식은 없어지고 은사만 막 나타나고 그런 사이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저기 사이비 종교 같은 데서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관계라고 했어요. 제가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 안에 은사가 다 들어있다라고 그랬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믿음이 커지고요. 예. 믿음이 커지면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능력 안에 은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거 다 제하고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은사만 막 구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언제 철들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구하기 전에 주님을 구하세요. 예. 은사를 사랑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분을 더 알고자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으세요.
주님 가지 마세요. 전 주님을 원해요 라고 하세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셔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 더 알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알아도 다 알지 못해요. 예. 그걸 맛을 본 자는요, 은사는 그냥 정말 코끼리 비스켓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은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기도하다가 입에서 예언이 나와요. 혼자 기도하다 받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능력이 너무 많아서? 아니잖아요.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은사는 사랑이다. 예. 은사는 능력이 아니고 사랑이다. 사랑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은사가 나타나요. 사랑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병이 치유함을 받아요. 예. 믿음은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안 사랑하는 사람을 믿으세요? 도대체, 난 저 사람 진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사람 믿으세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사랑하면 믿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믿음이 생겨요. 예. 믿음하고 사랑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결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은사가 나타나는 거고. 주님하고의 관계 안에 좀,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없으세요? 좀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없으세요? 마음은 원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가르쳐드리잖아요. 여러분의 누구를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면요, 여러분이 이 선물 해주면 좋아하겠다. 근데 딱 줬는데 그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저 사람도 좋아할 줄 알고 선물해줬는데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누구를 기쁘게 해주려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 전혀 엉뚱한 거,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 해줘도 그 사람 안 좋아하는 거면 하나도 안 기뻐요.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주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로 내가 은사 받아갖고 막 사람들 기도해줘야지, 막 예언도 해줘야지, 방언 통역도 해줘야지. 근데 그거를 왜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세요? 여러분이 기뻐할 거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만족할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영이 만족할 일이잖아요. 그게 주님이 막 기뻐하실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물론 요만큼 기쁘시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주님을 완전히 기쁘게 해드릴 그럴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만족하고 좋아하고 사실은 내 영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예. 주님이 기뻐하는 거는 무슨 내가 누구를 막 기도를 해주고 막 예언을 해주고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예. 그리고 아직 그 마음이 내가 충만히, 예, 주님의 마음에 안 와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기 원해요.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애타는, 예. 주님을 사랑해서 마음이 애타는 막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 마음을 갖는 거, 그 기도를 드리는 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마치 이런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내가 뭘 원하는지 아는구나. 그 마치 주님이 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막 너무 기뻐하시고 시원해하시는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기도를 드릴 때 바로 오세요. 바로. 바로 오세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막 와 계시는데도 전혀 못 느끼고, 예, 막 휙 일어나서 딴 데 가버리고 막 물 마시러 가버리고 막 화장실 가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내 곁에 오신 것, 내 나를 지금 이렇게 만지시는 거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예언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면서 예언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 그분이 나를 만지고 있다라는 걸 못 느끼면서 어떻게 예언을 해요? 그분이 여기 이곳에 오셨다라는 걸 모르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어요?
그분을 느낄 줄 아는, 예,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주님이 오셨음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주님이 여러분 터치하는 거 느낄 수 있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못 느끼는 거예요. 생각이 딴 데가 있어서 주님이 오셔도 모르는 거예요. 예. 이따가 누구 만나야 되는데,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머리로는, 아, 아침에 싸우고 나와가지고 막 그 생각으로 묵상하고 있으면서 막 입술로만 찬양을 하면 주님이 오시지도 않지만 오셔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내 마음이 내 입술과 함께 하나 돼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그분이 오셨을 때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되세요. 예. 주님이 이렇게 손을 얹으시면요, 예민한 사람은 진동도 일어나고 전기도 느끼고,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막 질문 올리는 분들 보면 재밌어요. 뭐 손이 막 올라가서 떨리는데 이건 뭐예요? 뭐라고 하시더라? 그런, 물론 제가 이렇게 이해해요. 그런 현상들이 안 나타나다가 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주님이 이렇게 만지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임재하셔서 우리를 터치하실 때, 예, 기름 부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중요한 건 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상은 이런 거죠. 우리는 인간이고 주님은 신이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영적인 영이신데 신이신데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의 몸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차원이 아닌 자연의 차원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요, 막 이게 흔들리죠. 막 흔들리고 뭔가 막 이게 막, 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면 막 집안이 흔들리고 이 땅이 막 갈라지고.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사람의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 자연의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간인 우리의 차원에 만나짐을 됐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지진이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새끼손가락 하나만 우리한테 이렇게 얹어도요, 우리 몸에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진동이 일어나고 전기가 막 이렇게 번개치듯이 그런 찌릿찌릿 전기가 느껴지고 이런 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느끼셔야 돼요. 그게 왜 일어날까? 이상하다. 이단이다. 자기가 모르면 다 이단이야. 자기가 체험 안 해보면 다 이단이라 그래.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아,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내게 오셨구나. 그걸 알고 여러분이 우리 마음이 주님께 확 집중하는 거죠. 그때 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예. 근데 많은 분들이 현상에 붙잡혀. 손이 떨리네. 전기가 느껴지네. 그거 자체를 너무 즐겨요. 그걸 즐긴다니까요. 왜? 안 일어나던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신기해가지고. 예. 근데 한 번으로 좋게요. 신기해하는 거는 그 다음부터는 알아채야지. 예. 주님이 데이트하시고 싶은데 떨리네. 주님은 찾지도 않고 떨리네. 그러고 있으면 주님이 그냥 가시죠. 그래도 많이 떨고 있어라. 그냥 가실 거 아니에요. 예. 빨리 눈치를 채야 돼. 사랑을 하려면 빨리 그 상대편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지. 눈치가 빨라야죠. 예. 신랑, 신부가 되려면, 예, 둔해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둔해가지고, 엉뚱한 거에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주님이시구나, 빨리 알아차리시고, 신랑이시구나, 빨리 알아차리시고, 빨리 그분께 여러분 마음을 막 이렇게 드리고, 사랑을 고백해 드리고, 그렇게 할 때 더 주님하고 하나 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접하면 접할수록 여러분의 어리석음이 벗겨져요. 무지함이 벗겨져요. 눈의 비늘이 벗겨져요. 예, 깨달아지고요. 통찰력이 오고요. 영의 세계가 이해가 되고요. 알아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져요. 예, 누구를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 마음이 알아지고. 이게 우리 안에 무지함이 벗겨지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은사잖아요.
주님을 많이 접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혼과 육이 벗겨지고요. 영적인 것들이 더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영으로. 서로의 이 사람의 영이 알아지는 거죠. 그걸 말하면 이 사람 예언의 은사 있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은사잖아요. 근데 그 원리는 단지 그 은사가 임해서 그게 아니라 주님하고 더 깊은 친밀함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속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 주님을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이유, 주님밖에 없어요. 은사는 우리의 장난감에 이렇게 우리 즐거우라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 함께 가는 이 나그네 길, 이 광야 길에 이 무기로 이렇게 싸우라고. 예. 여기서 싸울 게 많은데, 물리칠 게 많은데 무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하고 분리되면 은사는 내 게 아니다. 예. 아무리 뭐 아홉 가지 성령의 은사 다 있어도 주님하고 멀어지면 그 은사는 더 이상 내 게 아니다. 쓰면 안 된다. 쓰면 다른 거 나타난다. 예. 쓰면 죄 짓는다. 죄의 열매가 맺혀져요. 쓰면 다른 사람 영혼을 훔치고 다른 사람 마음에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고, 예. 심지어 주님을 떠나게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잖아요. 주님을 떠나서 사용하는 은사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주님하고 여러분이 분리되면 은사를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냥 결과물이다라는 걸 아세요.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예. 여러분이, 출발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를 깨닫는 거. 그걸 한 번으로가 아니라 매일매일 더 알아가는 거. 예. 세상 공부도 뭐 하면 계속 하겠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늘나라 공부는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신선해요. 그리고 너무 쉬워요. 그래서 머리가 나빠도 괜찮아요. 예, 머리가 나빠도 뭐 그렇다고 거기서 시험을 보고 무슨 성적표가 나오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더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공부 계속 여러분이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알아가시기를 원하시고. 예. 천국을 아는 거 좋아요. 천국을 알아가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라는 거. 예. 천국에 가려고 예수님을 다리를 이렇게 마치 징검다리처럼 그분을 밟고 천국을 가는,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천국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거 너무 감사한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는 거 그걸로 그것도 감사한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될 건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 됐지. 내가 이제 직분도 받았지. 직임도 받았지.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내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난 그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갈망이 돼야 돼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목사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장로고 뭐 선교사고 집사고 권사고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주님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으면 누구를 위한 목사고 누구를 위한 직분자입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내가 오늘 주님하고 함께 걷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갈망이 돼야 됩니다. 저는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예. 그게 너무나 소원이 되더라고요. 주님, 에녹과 같이
주님하고 동행하고 싶어요. 옛날엔 그게 너무 이렇게 위대해 보였어요. 전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말씀. 그러다가 에녹이 어떻게 들림받았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에녹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와, 막 성경의 위대한 인물 막 이렇게 느꼈는데 어느 날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어떤 성경의 위대한 인물만이 갖는 삶이 아니라 오늘을 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동행이에요, 동행. 근데 그 동행이 왜 위대한 거여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왜 어떤 특별한 성경의 믿음의 어떤 사람만 경험해야 되는 삶이어야 되냐는 거죠. 그게 아니다. 너희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내 기도. 예. 주님,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내 영의 소원의 기도. 정말. 예.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불을 일어나게 하는, 우리 속에 사랑이 일어나게 하는, 예. 갈망이 일어나게 하는 불씨예요.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아까 주님 그런 말씀 하셨나요? 기도에 누구 개인 기도 해드릴 때 그랬나요? 너의 기도의 언어가 바뀔 것이다. 예.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 내가 막 작정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각 사람의 믿음에 단계가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 중학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6학년 수준에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거기에서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그냥 놔둬요. 이제 더 이상 옛날 차원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제 육의 기도가 아니고 혼의 기도가 아니고 영의 기도를 하는 사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땅의 차원의 기도를 하고 있다. 아직도 육의 차원의 기도를 하고 있다.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걸 깨닫고 이제는 예, 포기할 때까지 주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영의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영원을 사모하는 기도. 예.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그런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취직시켜주세요. 주님 집 주세요. 차 주세요. 언제까지 그런 기도 할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이렇게 영적으로 어릴 때 주님 앞에 기도를 배울 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증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금방금방 뭔가 눈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고 성장을 하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기도가 차원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 땅에 거 자꾸 주세요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그 기도 너 언제까지 사탕 먹을래? 너 그러다 이빨 다 썩는다. 네. 이제 너 그거 먹을 때 지났잖아. 이유식 먹을 때 끝났으면 밥 먹어야 되고 고기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가 바뀌기를 원하세요. 받은 은혜를 세워보라. 네. 그 받은 은혜는 곧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커졌으면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땅의 차원이 아니고 하늘의 차원. 너희는 위의 것을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빌립보서에. 위의 것이 뭐예요?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예. 거기에는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셔요. 결국은 그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죠. 그걸 찾아야 되는데 아직도 땅의 차원의 것을 계속 구하고 있고 거기에 눈을 두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예, 굉장히 이렇게 메마른 사람이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져요.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기도로 바뀌면 그때부터 급성장하게 됩니다. 뭐가 있어서 감사하고 없어서 불평하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없어도 주님 감사해요. 예. 있으면 주님 더 감사해요. 더 기쁘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근데 없어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다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속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날아갈 때까지 계속 성장하길 원하시지,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고 그냥 안자라고 계속 그 상태로, 예, 학년도 안 올라가고 있으면 주님 기쁘시기에는커녕 주님을 계속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힘들게 하지 마시고, 예, 주님을 기쁘시게, 예, 영의 기도로 바꾸시고, 예,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영적인 거 구하시고 영원한 거 구하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네, 몇 가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또 알고 싶으신데요. 중요한 거 몇 가지 오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적인 거 또 어떤 그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전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런 예언자가 되려면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지만요, 은사를 받아서 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주님하고 나하고 깊은 친밀감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예언적인 것들이 같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신의 어떤 그런 능력들, 그런 전능하심을 막 함부로 쓰시지 않았어요. 그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만 성령 안에서 행했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행한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그리고 그분이 하라 하시는 것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나타내려면 내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예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말을 할 거냐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잖아요. 예언의 내용이 막 치고 까고 부수고 자르고 죽이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예언은 살리고 세우고,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예언을 하냐가 중요해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언을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받아서 전해줘야 돼요.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막 교회도 빠지고 자기 오고 싶을 때 오고 막, 예를 들어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예언할 때 내 생각으로 예언을 하면, 내 수준에서 예언을 하면 이 사람을 막 이렇게 판단하는 예언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걸 아신단 말이죠. 설사 아직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세우셔서 더 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전해야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더 주님께로 가까이 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언을 하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예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중보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어디까지 갔어요? 계속 하나님, 의인, 예,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는데 10명까지 내려가고 더 기도를 안 했어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아브라함 생각에는 10명은 있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니까 거기서 기도가 끝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0명도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고모라 성이 멸망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조금 더 기도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많이 그럴 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생각으로 아, 이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예. 이게 하나님 뜻이겠지. 예. 하나님은 여기까지겠지. 이런 거. 이만큼이면 됐겠지라고 하는 거.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맞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언은 그 부분에까지 나가야 돼요. 그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 더 온전한 예언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언자는요, 적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중보를 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을 받을 때 그때 중보를 하게 되면 전쟁이 반드시 그 안에 있습니다. 예. 영적 전쟁이 있어요. 누군가를 중보를 한다.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악한 세력을 내가 대신 싸워줘야 돼요.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내가 싸워줘야 돼요. 예. 또 그것이 교회면 교회 안에 그런 영들을 내가 싸워야 돼요. 그 영들 대적해서. 나라면 나라에. 예. 그렇게 자기 어떤 영역에 따라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 안에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의 전략을 내가 아는 데까지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예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언은 단지 사랑하는 아들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예언의 한 부분이에요. 예언이라는 것 그 통 안에는요, 굉장히 포괄적인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언의 선포는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선지자의 한마디의 예언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물론 그 사람이 뜻대로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죠. 예언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적의 전략을 알면 이것이 국가적인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예언적으로 잘 받으면 물리쳐 이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전략을 받을 때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으면요, 그게 하나의 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받으면 계속 똑같 다음에도 또 그런 일 생기면 또 그거 해. 예. 처음에 하나님이 너 3일 금식 기도 해라. 그러면 그 문제만 생기면 3일 금식 기도. 예. 3일 금식 기도 하면 해결돼. 또 어떤 분은 주기도문 1000번 외우면 해결돼. 뭐 자기 나름대로 이게 뭐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주님께 물어요. 제가, 예, 주님, 우리 군대가 같이 블레셋과 싸우면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 손에 붙이겠다. 나가서 싸워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근데 또 얼마 있다 또 쳐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 그 지난번에 무조건 나가서 싸웠더니 하나님 이기게 해주셨지? 이번에도 또 그러면 이기게 하실 거야. 그리고 그냥 무대보러 나가서 싸울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똑같은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는데도 그때도 다윗은 다시 물었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 지난번에 분명히 이긴 전적이 있는데도 그대로 안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알려주셨죠. 예. 뒤로 돌아가서 예. 올라가지 말고 가서 그냥 가서 맞받아치지 말라는 거죠.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처음엔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근데 두 번째는 올라가지 말고 방법이 달라졌어요. 예. 그리고 다른 전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까지 나가지 못하는 예. 우리의 수준이 여기까지 못 나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번 뭔가가 돌파가 되면 계속 그냥 죽을 때까지 그 방법으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새로운 무기를 주시고 싶으신데 새로운 전략을 알려주시고 싶으신데 5년 전에 썼던 거 3년 전에 썼던 거 계속 그거 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게 자꾸 율법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이유가 뭔가 영적인 거 한번 경험을 하면 그게 그 사람의 어떤 그 브랜드가 돼버려. 예. 그래서 어디 가면 금식하는 곳, 뭐 어디 가면 뭐 예. 그런 게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다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전략이 다르세요.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언적이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 똑같은 상황이어도 다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처럼 그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잘 되면 예언적 중보를 아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부음 학교 끝나고 나면 중보기도 들어갈 건데요. 그럴 때 이런 부분들도 다 다루게 될 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인 그런 기도를 더 하게 되면 많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예. 이 당장에 다윗만 봐도 똑같은 방법으로 나가서 싸우게 됐을 때 분명히 두 번째는 졌을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지난번하고 똑같이 했는데 안 돼 이번에는. 이번엔 돌파가 안 일어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예리한 예언자가 되십시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여러분이 예언을 받게 되면 예언을 제가 녹음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것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목사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생각이 안 나요. 예. 당연하죠. 어떻게 그게 기억이 나겠어요. 제가 시간을 보면 짧게 하면 뭐 2, 3분이고 길게 하면 5분이 넘는 예언도 있어요. 개인 예언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근데 그 예언은 저는 여러분에게 예언을 해줄 때도요. 제가 해놓고도 제가 다 기억 못해요. 그리고 한 번에 뭐 10명, 뭐 20명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제가 기억을 합니까? 조금 어떤 사람은 특별한 걸 기억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봐도 소용이 없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녹음을 하셔야 돼요. 예언을 녹음을 하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그걸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하셔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뽑아낼 것들. 아, 내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아, 그럼 나에게 이렇게 하라 하셨구나. 그럼 내가 이거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거기서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의 기억력을 너무 신뢰해가지고 아무것도 녹음도 안 하고 그렇게 받아 쓰지도 않고 받으시면 흘려버리는 예언이 돼버려요. 어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 나가는 때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예언을 어떤 분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갖고 이렇게 예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 이분이 녹음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이제 여기 저희 교회 몇 번 오신 분들은 알아요. 이제 아주 녹음기를 옆에다 딱 이렇게 스탠바이 해놓고 준비 딱 해놓으시고 기도를 받으세요. 아주 지혜로우신 거예요. 대부분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예, 무방생태로 봤는데 기록 이렇게 녹음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중요한 예언은 기록까지 받아서 다시 옮겨 적어보세요. 그리고 검토를 하시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한 번 받은 예언, 또 두 번째 받은 예언을 계속 보세요. 그 속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제가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데 목요일날 오시는 이렇게 꾸준히 오시는 몇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기도를 하면요.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번 참석하시고 휙 가셨다가 몇 개월 만에 또 한 번 오시고 이런 분들은 변화가 없어요. 사모함은 있는데 영적인 변화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어떤 예언을 받는 거를 통해서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순종의 여부에 따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주님의 임재 장소에 내가 있는 거. 기름 부음 장소에 내가 머물러서 그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터치를 받는 거. 이게 여러분에게 더 많은 변화를 준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저희 우리 목사님과 제가 뭘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 자신조차도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 있을 때 계속해서 충만해지는 거지 저희 스스로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고 그분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가 되려면 그 임재 안에서의 예언, 임재 안에서의 안수
임재 안에서의 기도와 찬양 모든 것 그 속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임재가 있냐 기름부음이 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는 신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변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예언적 계시를 받을 때, 예,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를 어색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계시예요. 비밀한 것이 드러나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 그러면 신비주의에서 쓰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시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감추인 게 드러나는 거 그걸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 그게 하나님 뜻이지. 알아지는 게 있어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비밀한 것들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열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예언적인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게 비밀한 것이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떤 계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체적으로도 느껴요. 진동이 오거나 전기가 느껴지거나 예, 혹은 막 몸에서 열이 나거나 막 예, 뭐 신체 일부가 떨리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더 주님께 집중을 하시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감정적으로도 예, 전혀 아무런 감정이 없다가 주님의 임재가 오면 갑자기 여러분 속에 막 어떤 그 뭐랄까 감정적으로 이 겉으로 보이는 건 눈물인데 그 내면 안에는 깊은 사랑 어떤 감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영의 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우리의 감정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감정이 아무것도 이렇게 뭐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그냥 맹숭맹숭 했는데 그냥 건조한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때 감격이 확 오면서 마음에 감동이 확 오면서 눈물이 나든가 예. 슬픔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거나 주님이 너무나 그립, 그게 사랑이 막 일어나거나, 예. 너무 내 마음에 애통이 오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감정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예요. 그게 여러분이 갑자기 슬퍼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런 변화들이 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있는 이런 어떤 육체적인 거, 혼적인 거, 영적인 거, 예. 그런 모든 것 안에 그분이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빨리 들을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해요. 현상에 붙잡히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세요. 혹은 여러분이 먼저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막 쏟아드려요. 그리고 나면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런 거 경험하시는 분 계세요? 너무 다른 기도에 집중하셔서 잘 못하셨죠? 예. 한번 여러분이요, 예, 오늘 강의 끝나고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교제를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면 빨리 중요한 건 여러분의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내 생각 중심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아, 현상을 향해 가고 있느냐. 지금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뭘 하고 있나. 그거 그 사람이 뭐 인도하는 대로 뭘 따라가려고.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기도가 막 터져나오면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흐름을 타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만지심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여러분이 집중하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 요렇게 하시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언제 예언이 잘 들리냐? 언제 예언이 잘 들리냐? 사물에 대한 관심에서 하나님으로 관심을 내가 옮길 때. 예. 사물이나 혹은 사건이나 혹은 사람이나 그런 것에 내 생각이나 관심이 거기에 있다가 그 관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져서 집중할 때
성령의 음성이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잡념을 버려야 돼요. 예. 여러분 집에서부터 가지고 온 어떤 생각들, 집에서부터 가지고 온 무거운 짐, 고민거리, 걱정거리 그런 게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찬양을 해도 계속 어느 만큼 올라가다가 안 올라가. 이게 뚫리지가 않아, 하늘하고. 하늘이 안 뚫려요. 그걸 내가 빨리 내려놔야 돼.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 그런 것들을. 그래서 내 관심, 생각, 마음, 육신 모든 게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 주님께 집중해야 돼. 그럴 때 주님의 임재가 오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심의 생각이 이성에서 예, 영으로 옮겨질 때, 우리 마음 중심으로 옮겨질 때, 그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 주님의 임재를 내가 느낄 때, 그럴 때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는 의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지성, 예, 고조되거나 깊이 실추되어 있는 감정의 상태에서는 예언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내 의지를 막 가지고 있어. 내가 힘써 뭘 하려고 내가 하려고 막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 의지로 뭘 하려고 막 예, 한다든가 내 지성이 막 내 어떤 지성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거나 혹은 내 감정이 너무 흥분되어 있어. 예, 너무 기쁘거나 아니면 너무 화가 차 있거나 혹은 너무 흥분되어 있어. 막 이렇게 뭔가 긴장돼 있거나 반대로 너무 낙심되어 있거나 너무 슬프거나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상태는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 예. 샬롬의 상태. 예. 너무 기뻐도 안 돼. 여러분 기쁘면 예언이 잘 들릴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너무 기쁘면 사람이 흥분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붕 떠 있어요. 너무 기쁨 상태가 크면. 그 상태에는 오히려 예언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게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떨어져 있으면 여기에 이게 내가 거기에 이렇게 좀 지배를 받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잠잠해져야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할까요? 자, 여러분 예언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면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돼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뭐 말로 받거나 말씀으로 받거나 그다음에 뭐 환상, 그래서 뭔가 영상 같은 거 이 환상으로 보거나 그다음에 또 때로는 이렇게 노래로 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어떤 형태로 오느냐보다는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예. 내게 주어진 그 말씀 혹은 환상 혹은 어떤 예언적인 노래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돼야 돼요. 결국 예언은 언어의 은사인데 이 언어를 잘 훈련하고 잘 내가 예언적인 언어에 대해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누구를 기도했는데 이 사람 속에 어떤 교만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내가 훈련이 안 되면 그 예언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교만하다고 하십니다. 목사님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 교만하다고 하신 목사님 교만하십니다. 기분이 좀 그렇죠. 예. 왠지 좀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어요. 교만한 것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직선적으로 교만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1번이에요. 그다음에 예.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에 내가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다루심을 받고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거칠은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편한 말, 가장 쉽게 빨리 전달할 수 있는 말을 선택하다 보면 그 좀 안 좋은 걸 전달할 때 너무 직선적인 말들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데 지적받은 느낌, 하나님한테 야단맞은 느낌, 뭔가 막 내 속에 죄가 가득한 것 같고 그럴 때 이 사람이 회복이 아니라 더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더 자책감이 들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이 전달을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언어를 쓸 것이냐. 굉장히 쉬울 것 같죠. 여러분의 이 여러분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에 뭐 이런 거 전혀 영향 안 줄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언어들, 여러분이 잘 쓰는 언어, 여러분이 배운 언어, 여러분 속에 갖고 있는 그 성격 안에, 성품 안에, 삶 안에 녹아들어 있는 그런 언어들이 이렇게 어디선가 적합한 것들이 나와서 나가게 돼 있어요. 물론 성령님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격이 직선적이면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언에.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다루심을 받으셔야 돼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그냥 막 떠오르는 대로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감 없이 말해야 돼. 물론 가감 없이 말해야 되는데요. 표현은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전혀 엉뚱한 걸 말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화를 던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언어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언어의 기름 부음. 예. 자, 그리고 예언은요, 마음으로 전달되는 주님의 마음과 뜻이에요. 예.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뭐든지 다 정보 시대예요. 내가 정보를 얻으려면 스마트폰 열면 바로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는 어때요? 두뇌를 더 많이 사용하는 시대예요. 머리로서 대화를 해도 머리로 하고, 예.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견해를 막 이렇게 말하고, 그게 서로의 대화가 돼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점점 없어지죠. 예. 어떤 사람과 내 마음과 마음을 나눈다라는 게,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걸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예언은 뭐냐면 머리에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마음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이렇게 오히려 머리로 하면 여러분 뭔가를 내가 말을 생각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는 요런 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식 머리를 움직여서 말을 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머리를 통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계시가 임해서 그게 내 영 안에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할 때 무슨 내가 어떤 말을 해줄까 이걸 생각하고 그걸 떠올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언어를 선택하는 거는 여러분이 훈련이 되면 그 시간이요. 내가 뭔가를 단어를 선택하는 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되면요. 그 이 훈련되어진 속에서 하나님의 색깔에 맞는 단어들이 나와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람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언을 하게 되면 그 단어 자체가 거기에 맞게 성령님이 떠올려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안 돼 있으면 자꾸 이렇게 뭔가 브레이크를 거는 잘못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실수죠, 그건. 그거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미성숙한 선지자의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생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언할 때 여러분이 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어떤 미사여구를 쓸까 이런 생각,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말하는 거지. 예언은 마음으로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기 원하는가를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걸 믿고 기다려야 돼.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실까? 그러면 못 들어요. 네, 은사도 여러분 영적인 건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예. 은사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를 것을 믿는 거. 그리고 시도하는 거.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죠. 그러나 예언은 생각과의 관계를 우리가 끊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장애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조용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언은 우리의 생각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을 예언할 때도
예를 들어 김도희 집사님 예언한다. 그러면 김도희 집사님에 대한 예언 전체를 다 받아서 그걸 내가 하나씩 이렇게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면서 받으면서 말을 하면서 받으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안에 뭐가 저장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노래를 부른 후에 조용히 마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침묵하면서 기다리면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한 후에 예. 그런 다음에 조용히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침묵하며 기다리면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떠오른 생각이 뭐냐 하면요. 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 바로 이어서 이거 내 생각 아니야? 예. 이거 내 생각 아니야?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뒤집어 보면은요, 여러분의 생각이면 이거 내 생각 아니야? 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자기 생각일 때.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오는 생각이 이거 내 생각 아니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영적인 그런 마음으로 동해져 있고 집중되어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이 충분히 그런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들려오는 음성에 대해서 신뢰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 내용을 봐야 되지만 여러분 그 내용이 나에게 어떤 그런 막 이렇게 내 마음을 막 이렇게 부추긴다거나 나를 교만케 한다거나 어떤 영광을 내가 나에게 돌리게 한다거나 기본적으로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면 물론 그거는 내 생각 마귀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닌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 이건 정말 늘 어떤 설교 들을 때 나오는 내용인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라고 받으셔도 됩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다 단정해버리면 예언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나는 음성 못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렇게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불편한 것들, 감정들, 뭐 걱정들 이런 것들 다 처리하고 이 앞부분에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충분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드릴 어떤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분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들려오는 그 음성.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자신을 나는 아직 이런 거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데 자꾸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음성은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성숙해야 되지만 그러나 음성 자체는 꼭 교회를 오래 다녀야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모험하듯이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 많은 분들이 사모하는데 정작 거기에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어요. 네. 물론 많은 부분에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듣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질서 안에서 권위 안에서 점검을 받으시면서 또 성령 안에서 확증을 받으시면서 고집부리지 않고 그 부분에서 가게 됐을 때 성령은 우리의 각 개인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아니다 싶으면 얼른 버리세요. 얼른 내려놓으세요. 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음성이야. 절대로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사람들 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그거 고집하면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어. 이렇게 돌아와야 돼. 이렇게 첩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돌아가는 고생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실수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 부분에 주님이 열어주셨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잘 하세요. 잘 인도함 받아서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 특별히 예언에 대해서 균형을 잘 잡고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이 있으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먹으면 절대로 옆길로 안 가요. 네. 가다가도 이건 말씀에 위배되는데 이건 말씀에 어긋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게 아닌데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 아닌 거예요. 그냥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아닌 거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가시면 많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모두가 예언적인 부분들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가지시고요.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런 방법들 아주 일부분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시작하면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이 열리게 될 것이고요. 몰랐던 것들이 깨닫게 지고 또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중심에 먼저 주님 앞에 좀 사랑을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좀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고백을 할 때 주시는 어떤 그 느낌들, 감각들, 그런 감정들, 이런 영적인 어떤 변화들을 한번 오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속에 지진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그것이 인식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그 위에 내 믿음을 실어서 그것을 하나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 마땅히 주님의 색깔로 우리가 물들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그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막혀있는 것들이 다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벌려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사랑의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장 좋은 것들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런 심령의 감정들 주님 앞에 더 깊이 다 쏟아내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로컬로스케레레디아 로컬로로디리아 레세케레스코로로디아